이 질문은 우리 그 남천동 장영구 복싱체육관 고기창 선수 질문인데, 자, 그 경기가 안 풀리는데 샷이 이제 지인 느낌으로 샷이 안 풀리는데 이길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가, 요걸 이제 물어보고. 샷을 하다가 올라가기 전에 우리는 보통 비드 테이블 보고 연구를 해가지고 올라갈 때는 보통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 올라가요. 올라가 하나가 안 되면 또 하나 짜는 또 이 방법을 해보고 하보면 두 번째 방법 다 통하던데 나는. 그러니까 그 순서 스타일에 맞춰서 연습을 하고 두 가지 종류로 맞춰서 처음에는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게 안 되면 또 이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뭐 두 번째는 다 되던 것 같은데. 그 또 기창에 또 질문한 게 뭔가 하면은, 그 선수를 지도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제 지금 그런 게. 근데 선수 지도를 하려니까 생각보다 선수들이 못 따라가니까 지도할 생각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구경만 하려면. 구경만. 그 진짜 좋은 생각이네. 속이 천불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돌 아프겠다. 예, 맞습니다. 그 선수 생활 중에 형님, 복싱 말고 혹시 다른 생각, 다른 꿈을 갖다가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당황하게 그러는데, 당황하게 예. 그런 적 없습니다. 전혀 없네요, 형님. 알겠습니다. 그 신체적이나 그 정신적으로 이제 운동하기 힘들 적에 그 기운을 낼 수 있는 비법이 있으신지 물어봤습니다. 아, 힘들 때도 뭐야, 나는 꼭 그 샵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될 목표를 두고 가는 거니까. 또 체력 별 때는 이제 힘을 제대로 안 쓰잖아요. 체력 소모를 안 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럴 때도 뭐 혹시나 뭐 형님 뭐 개소주를 먹는다든가 뭐 그런 게 있다. 아니 그거는 개소주를 안 먹고. 아니 뭐를 주로 드셨습니까? 체력 보강 운동이. 아침 운동 끝나면 뭐 보통 보면 뱀탕을 갖다가 한 200g 정도. 뱀탕을 많이 먹는. 나 아침에 뱀은 뭐 뱀 많이 먹는 뭐 운동 못했을 거예요. 아침에 뱀만 컵에 그 한 200g 가까이 되는 걸 그거 먹고 아침 사조식 그 아침에 식사 드시니까. 그럼 이제 스테이크 이런 건 안 먹고 뱀탕 안 먹고. 스테이크는 잘 안 먹고 그 이제 시합 다가오면 이제 저녁에 이제 스테이크 먹고. 체중 그 체중 조절. 저녁에는 무조건 고기. 아 저녁에는요. 저녁에는 고기. 그다음에는 이제 이 질문은 장정구 복싱 최근하라고 이제 프로 선수 할라가 있는데 그 선수가 질문한 건데 복싱을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이제 뭐. 근데 그걸 아무래도 이제 외국 나가서 상 받을 때가 제일 아 능플하게 잘했구나. 그때 내가 그 명예전당 돌비시 명예전당 25인에 올랐을 때 그거는 명예전당이 아니고 25인이었던 그거는 한 세기 20세기 아 20세기 그 상 받으려면 이제 100년 돼야지 상을 받아요. 100년에 25명 뽑았으니까 복싱 역사가 100년 안 되지만 돌비시가 근데 100년마다 한 번씩 뽑는다 이 말이지. 그거 이제 20세기를 빛낸 복싱이니까 다음에 복싱이 존재한다 그러면 21세기를 빛낸 복싱이 21세기 이제 다음 그거는 이제 100년도이지 복싱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 그때가 가장 자랐던 순간이고 그때 그렇고 명예전당 같아도 그렇고 근데 내가 애국의 상을 못 받은 게 두 개가 있어요. 가보지 못한 거 또 울비시 30주년에 그 라스베가스 상 받으러 그때 갈라가서 무슨 사과생에서 못 가고 아, 시상 그거는 됐는데 뭔가 때 말이야. 그 96년도에 WBC 그 명예 전당에 그건 WBC 명예잖아요. 96년도에 그 못 갔는데 그 사진 다 그려가 있더라고 이렇게. 아. 안 가더라도 그 그려가 있으니까. 그러고 가장 후회했던 순간이니 언제인지. 아 금토에서 후회는 아무도 후회한 적 없고. 나는 금토에서 뭐 희한한 거야. 다 사람들이 다 그래. 아 그럼 애니 만약에 그 둘 안 했으면은. 뭐 파승파가 되겠다. 난 정말 그 드라이 주위가 다 파승파들이 많아가지고 친구 따라 강릉한다고 운동 안 했으면 분명히 그걸 하고 남았을 거야. 형님 진짜 파승파 됐을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형님 진짜 금따기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럼 형님 만약 운동하실 적에 그 뭐 우리가 이제 컴비네이션 있다면 우리가 만 막 우리가 자주 연습하는 만약 완두 후 업으면 완두 후 업으면 뭐 했습니까? 연습은 다 똑같이 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하든지. 아 주로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나는 상대에 맞춰서 샤방을 사는다 보니까 저 사람 맞춰서 저 사람 왕투 잘 맞나 왕투 치야 되고 근데 샤 보면 다 내용이 내가 샤방 스타일 다 틀리다고. 틀리지 형님 좀 많이 틀리네.
멕시코 하는 애들은 원래 그 애들은 느린 반면에 파워가 있으니까 그 애들은 무조건 약해야 되고 때리고 빠지고 막 때리고 또 잡고 해야 되고 남미 애들은 몸은 부드러운데 파워가 없으니까 그거 거칠게 해야 되고 그 애들은 그렇게 일본 애들 무조건 박아버려야 되고 그 일본 애들은 뭐 일본 애들 샵할 때면 거의 박는 거야 오하실 때도 막 갖다 박았지 그 남들이 생각하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멕시코 사람은 할 때는 약 하다가 때리고 하다가 그 일본 애들한테는 맞짝 까듯이 왜 스타일이 왜 저러냐 그래 옛날에 해설한 사람도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야 복싱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정도만 적으면 복싱이 상대에 맞춰가 아니라 전술 변화가 엄청 많다는 거 근데 일본 애들 지금 복싱하는 해설한 사람도 보고 왜 장윤선수 저렇게 샵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간다고 근데 다 이거에서 다 하는 거지 근데 일본 사람은 일본 선수들어 갈 때는 무조건 맞짱이에요. 아 맞짱. 그런데 멕시코 하는 사람들한테는 약해야 돼요. 약해 이제 아웃복싱 때로 빨리. 그러니까 남미 쪽에 이제 베네수엘라, 파나마 이런 쪽에 갈 때는 그냥 거칠게 해요. 다 그 선수에 맞춰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일본 선수하고 맞짱 가니까 내가 시작했던 걸 보니까는 장 선수가 이해가 난다고 왜 저렇게 있고 박는지 모르겠다. 전술 변화가까지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는. 요즘에 그 잘한다고 생각하는 외국 선수나 한국 선수나 아 아직까지 우리나라 선수는 잘한다고 못 봤고 일본 선수는 이노에 그래가지고 내가 샵을 몇 번 봤지만 그 선수는 그 복싱을 하고 나서 태어난 애 같아 근데 샵 끝나고 그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서 평가하기를 그 3천원짜리로 평가하더라 비난지 3천원짜리 이노에가 참 잘하더라고 그 복싱 센서가 대단한 게 완투를 잘 치고 어퍼를 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합하는 거 보면 그 센서가 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복싱할 때 자기 자신이 챔피언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의문이 들 때 마음을 다 잡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좀 그 질문이 좀 애매하긴 하네 근데 나는 검토할 때 뭐 챔피언 된다고 생각하고 운동했을 거 아닙니까? 아, 돼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한 거 보이지 뭐. 그렇죠. 근데 그 길 가다가 이제 그때 그 옛날에 그 삽바다 이제 형님 한번 쳤다는 그 처음에 도전해가 그때 이제 그 뭐 내가 지금 맞는 길 복싱 이게 맞는 길로 가고 있는 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을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시합 자체가 내가 열심히 했어도 못 이길 시합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 복싱이 너무 넓게 보지를 못하고 그 샵을 앉았으면은 난 잠병도 못 되고 시구차가 못 됐을 거야 그때 다치고 나서 아니 지고 나서 상대방에 대한 연구하는 걸 내가 꿈을 깬 거야 잡아던 샵 치고 나서 그 비디오 탭을 계속 하루에 두세 번씩 봤다고 이 사람이 우리 복싱 선수들은 복싱 스타일들은 다 반복되는 거야 이게 반복 이 샷도 복싱 하는 거 보면 똑같이 반복되는 거야 습관이 내가 몸에 배기가 있다고 근데 샵할 때는 내가 상대 따라서 맞추게 샵하지만 네, 네. 그거 보고 와 내가 이 우물랑 개구리 복싱을 시작했구나 그때 그 집 그 잠보는 앉았으면 나는 선수가 안 될 수가 없거든 근데 나 그때 잘 지기 다행이야 쳤으니까 그 연구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선수실 가장 힘들었던 일을 실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 돌아왔습니다. 힘들었던 시죠? 예. 선수 시절이요. 선수 생활 할 적에. 힘들었던 것은 체중 빼는 거지. 체중 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조 생활해볼 적에 키가 1m 61인데 보통 뭐 몸무게를 갖다 10kg 이상 뽑아서 운동 들어가면 난 전쟁이라니까 완전히. 그 운동에 피해 방해 주는 사람들이 나한테 반지르고 다 잘라버렸어. 그냥 그렇게 안 하세요 뭐 그래 하도 못해. 운동할 적에는 거의 뭐 전화도 안 하고 뭐 거의 운동만 했다는 거지. 사야하고 다음 사는 거지. 그렇지. 그럼 1년에 한 몇 번씩 하겠어? 세 번 했죠. 아, 세 번 딱 세 번 정도 했네. 그 네 번 했는데 체중 많이 뽑으니까 세 번은. 짱구란 별명은 언제 생겼고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짱구는 이름이 장정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뭐 짱구라고 그랬으니까 동네에서도 뭐 짱구 하고 그랬으니까 아 이거 진짜 웃긴 재밌는 질문이다 어릴 때부터 싸움을 잘해서 그 요즘 치고는 이제 일진했다는 게 일진 그래 소문이 사실인가요? 이래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다 알지만 대통령이 안동인데다가 네. 거기는 어릴 때는 우리 어릴 때는 그 형이라도 힘없으면 동생들 두드려 맞아야 될 상황이 그런 동네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덩치가 있고 작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망은 기술 잡는 거니까 어떻게 지금 상담하고 그러니까 형님은 사실 일진 아닙니까? 우리는 맞고 안 살았으니까 그게 일진이지 근데 나는 그러고 저 어릴 때부터 그 우리 소위 말하는 슈킹이라는 노상강도 아, 녹강 우리 노상강도 녹강친다 내가 내가 돈 뺄던 데는 그것도 내가 형과 했을 거야 또 질문은 뭔가 합니다 선수 시절 또는 선수가 아니었을 때 실제적으로 싸운 기억이 있다면 에피소드가 있으면 한가나 하는 말 이야기해 달라네 싸움은 많이 했지만 딱 기억에 남는 싸움 하나 있으면 그거는 이제 우리 저 아까 이야기 정원 회장님 그 돌아가셨고 예, 예. 그 아파트 키가 때린 거 그, 때리고 바로 뽕 찼던 거 아웃되버리면 게임 아웃 엔드예요 엔드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 그리고가 엔드가 있고 아웃 끝 뭐냐 현재 우리나라 선수 중에 그 앞으로 세계 챔피언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유망주가 있다면 누굽니까? 근데 우리 과거하고 지금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니까 챔피언이 나오기 힘들어요 그만큼 힘든 건 달라지다 그 또 질문 뭔가 하면 평소 술을 잘 드시는데 최대의 주량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아니, 술은 먹기는 먹는데 뭐 주량을 꼭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는 꼬란 데가 많아가지고 형 그 최고 그 마신다 보면 한 그래도 한 세 병 정도 됩니까? 아니 사기를 먹다 보면 전신을 먹으니까 또 하루에 몇 군데를 돌아다니는지 가야 되는 거라 앉아서 한꺼번에 붙어 먹고 그러면 한 명 모두 술 취하지 그렇지 형님 아니 소주 한 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양주 한 병을 말하는 거야 양주 한 병 먹으면 술 취하지 그 혼자서 붙어 맞죠 그 천천히 떠보면은 또 묵고 또 묵고 하다 보면 뭐 몇 병 먹는지도 모르지